너도 하기 싫고 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한 그거! 그거라는 하양이가 칸다! 안녕하세요. 원피스라는 하양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어둠각성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둠 열매를 사용하는 빌런은 누구죠? 바로 검은 수염! 원피스에서 검은 수염은 최고의 빌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 사왕 최고의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 검은 수염이 사용하는 어둠각성 보러 가보실까요? 같이 고! Q 스킬 데미지는 약 1000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사거리가 매우 길고 상대방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단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킬 데미지는 약 800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요. 하지만 다른 스킬보다는 데미지가 조금 떨어지네요. R 스킬 데미지는 약 1200만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사거리가 매우 길고 상대방을 공중으로 떠오르는 효과가 있네요. F 스킬 어둠각성에서 파이널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가 약 2500만 데미지가 나오며 범위가 엄청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너무 멋있어. G 스킬 G스킬은 이동기 스킬입니다. 이동기 하면 뭐가 중요하죠? 바로 속도겠죠? 속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다른 게임들 보시면 어둠 열매는 이동기가 없는데 역시 원피스는 이동기를 구현해 주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둠 각성은 잼으로 각성하는 거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성이 되면 데미지 그리고 범위가 좋아서 오토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오토로 해야 한다면 다른 열매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오늘 원피스 어둠각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원피스는 스킬 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냥 가면 재미없죠. 좋아요 300개 달성 시 열매 나는 3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 적당한 선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노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열매를 가지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영상 3개가 있죠? 그거 클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